기호정은 전라남도 나두시 다시면 회진리 74의 1번지 영산강 본류가 흐르는 한적한 곳에 자리해 있으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호정은 반남박씨인 동리 박세애가 서울에서 태어나 나주임씨 이미의 딸과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쉰 다섯 살 때인 현종 10년인 1669년에 처음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호는 도현명이 지은 귀거래사의 은암창 이기호란 구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세속을 떠나 초연한 자유인의 경지를 마음껏 펼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제실형의 단층의 팔짝 지붕에 골기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구성은 서쪽 2칸은 마루이고 동쪽 2칸은 방과 텐마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판은 명필인 원교 이광사의 글씨며 1762년 진도로 유배를 가는 도중에 들려 썼다고 전해집니다.